이 오일이 지나가는 라인 쭉 따라가다가 이 오일이 어떻게 된다? 이 위로도 올라가서 이 스위치를 떼줘야지만 이거를 떼줘야지만 어떻게 된다? 이 경고등이 꺼진다는 얘기예요. 자, 오일 압력 경고등. 자, 이거 볼까요? 자, 여기 아래쪽에 오일이 지나가는 라인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오일이 지나가는 라인이 있으면 이 오일이 지나가는 라인 쭉 따라가다가 이 오일이 어떻게 된다? 이 위로도 올라가서 이 스위치를 떼줘야지만 이거를 떼줘야지만 어떻게 된다? 이 경고등이 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된다? 오일이 없어가지고 얘가 붙어있으면 경고등이 어떻게 된다? 들어온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 키를 ON하는 거죠. 시동 걸지 않고 키를 그냥 ON한 상태. 그 상태에서는 경고등이 들어오죠. 왜? 엔진이 회전하지 않기 때문에 펌프가 안 돌아요. 펌프가 안 돌면 유압이 안 만들어지니까 스위치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경고등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가 시동이 딱 걸려. 시동 딱 걸면 되는데 펌프가 회전을 하죠. 크랭크 쪽 회전에 의해서. 그럼 압력을 만들어내어서 이쪽으로 어떻게 스위치 접점을 떼내니까 경고등이 그때서 어떻게 된다? 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스템을 운영을 하다가 만약에 엔진 오일이 부족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오일을 퍼올려서 보내는데 어떻게 된다? 부족한 오일이 얘를 제대로 밀 수 있다 없다? 없어가지고 기준보다 작아지면은 스프링 장력에 의해서 얘가 내려와서 접점이 붙어. 그럼 다시 뭐다? 경고등이 들어온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주행 중에 경고등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바로 주행을 멈춰야겠죠. 왜? 엔진 오일이 그만큼 기준보다 없을 거니까. 이게 뭐다? 그 엔진 오일을 유압을 경고하는 경고등이 어떻게 작동되는지의 원리입니다.